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중인 국가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길을 걷다가 혹은 대중교통에서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갈한 군복과 광인하는 전투화를 신고 휴가를 나온 현역병사부터 저마다의 개성으로 군복으로도 한껏 멋을 낸 예비역들도 있죠. 심지어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훈련을 가는 모습이나 훈련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다 보니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군인을 마주치는 상황이 흔하고 따라서 이런 상황이 두렵거나 하지 않죠.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감사함과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군인들을 아무데서나 흔히 볼 수는 없는데요. 물론 유명 관광지나 보호가 필요한 곳에는 군인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길거리 등에서 마주치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한국은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이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군인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군인들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되었고 평생을 브라질에서만 살아왔던 나는 한국의 여러 문화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물론 한국의 치안이 좋고 시민의식이 훌륭하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니 이곳은 천국과 다름없는 곳임을 매일 느끼는 것 같아.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대놓고 보관하는 사람들 등 브라질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이곳에서는 너무도 흔하지. 물론 브라질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30초도 안 돼요. 바로 소매치기를 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해볼까 해. 바로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일인데 내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던 중에 지하철에서 4명의 군인 무리를 보게 된 것이었어. 나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거나 테러를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브라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에서는 무장을 한 테러 단체들이나 반군 세력들이 경찰이나 군대를 상대로 총격전을 벌이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군인의 주된 역할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보다 중무장을 한 무장단체를 제압하는 것이고 경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곳에서만 군인을 찾아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군인 무리를 보자마자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것은 거짓된 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끌고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친구는 의아해하며 내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 나는 저 군인 무리가 지하철에서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 일에 휘말리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해 라고 말했지. 그러자 친구는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저 사람들은 너보다도 어린 학생들이고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가거나 부대로 복귀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리고 이 지하철에 탑승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는데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야.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고 나는 거리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경찰들을 볼 수 있었어. 그리고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만약 한국이 반군이나 무장단체들이 있는 위험한 국가라면 이들이 이렇게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테니까 말이야. 한국은 휴전 중인 국가임에도 이렇게 군인과 민간인이 어떠한 위화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점이 신기해. 브라질이었으면 군인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숨느라 바빴을 거야.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군인을 찾아볼 수 있고
최고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이 투입될 정도의 위험한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군인은 정말 위험한 곳에서나 볼 수 있고 부패가 심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군인들이 시민들의 돈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어디에서나 군인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도 공감의 댓글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길거리의 모든 남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어 심지어 평범해 보이는 한국의 노인들도 알고 보면 총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노인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쟁 영웅일 수도 있어 베트남에서의 그들의 공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노인들을 건드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지? 내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할머니를 위해 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이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시민들에게 뇌물을 뜯어먹는 우리나라 군인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지? 한국은 아직 휴전 중인 나라이므로 그들의 훈련은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한다고 들었어. 하지만 모든 한국 남성들은 이 훈련을 이겨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치안이 훌륭한 것이 아닐까 싶어.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려다간 되려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한국은 미군 없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각종 훈련과 더불어 민방위 훈련도 잦은 것이지. 아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자주 보인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야. 한국과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체 인구의 50%가 2년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의 50대 이상은 3년 동안이나 군대에 복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무했을 때는 북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즉, 한국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전투 베테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끼리는 한국에서 사는 것은 지옥과도 같다며 자주 섞인 말을 하지만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죠. 한국의 북부 지역에 가본다면 군인들 뿐만 아니라 탱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심지어 그러한 탱크는 어떠한 호위 없이 혼자서만 다니는 경우가 많죠. 남미에서 탱크가 혼자 다닌다면 바로 게릴라군에게 탱크를 뺏기고 말 것입니다. 한국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전역을 한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이라는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이야. 즉, 이들의 막강한 전투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